โอ้สบายดีไหมครับสบายดีค่ะโอ้อากาศอากาศหนาวอากาศหนาวใช่ใช่แล้วก็สวัสดีค่ะสวัสดีค่ะสวัสดีค่ะสวัสดีค่ะโอ้ยน่ารักอ่ะสวัสดีไหมคะเฮ้ยหน้าคุ้นๆนะรู้จักพวกเราไหมคะโอ้알아들어요아니요어사실우리한국어할줄아는가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우리는어느나라사람같아요태국태국태국맞췄습니다그럼우리태국사람인거어떻게알았는지알아요누구예요여자애들민여자애들민니그럼한국에서민니는인기가어느정도예요최근에퀸카알아요네퀸카칠줄알아요세장보여줄수있어요 Five 오진짜재밌다 You wanna be a 퀸카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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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퀸카 준비했어요아니에요뭐라도돼요 저는 NCT 팬입니다학원에있는언니가 NCT 좋아하거든요저희수학과외선생님이 NCT 를너무좋아해요 감사합니다오늘우리가뜬뜬뜬태국대해서이제한번소개해드리려고해요그태국대해서잘알고있어요아니요잘몰라요잘몰라요그럼잘왔어요오늘우리가다설명해드릴게요네태국사람도이름진짜길게있는거알고있죠 、네、 우리도이름진짜길어요길어진짜이름은니차연따라락니차연따라연따라락연따라락이름은니차고성은연따라락저는이름은시타폰이름은시타폰성은니샤이아폰쿤아한번따라해볼수있어니차용타라콩시티시타포아시타포니차리포콩오장난가족들도다집에서이렇게닭인이름을불러요공식적인자리에서는다이런풀네임쓰고요닉네임있어요우리도태어날때부터닉네임있어요그럼한국에서는닉네임있어요닉네임은아니고그냥이름이짧으니까、네、하연아서우야이렇게불러요약간성부르면화난거유하연 태국에서도그런거있어요선생님혼날때갑자기시타퀴즈나할까요퀴즈바로태국의국기알고있어네그러면바뀌겠습니다태국어국기의색깔을무슨의미입니까이거죠나한국어들렸다맞아요맞는것같아요왜왜왜왜왜헷갈렸어헷갈렸어뭔가헷갈렸어왜왜그럼혹시우리가나오는거알고공부했어아니에요진짜알고있어요진짜몰랐어요아진짜그리고여기나오기전에제가이슈퍼레이디그거다듣고왔어요너무좋아요고마워너무저조금삐졌어요 NCT 는요그러면민니이번에설명해줄수있을까요자일단빨간색은국민의 키를상징하는색깔상징하는색이고하얀색은불교왜냐면태국은불교나라기때문에저도불교예요저도불교예요그리고가운데남색은왕아왕태국의왕대충이런뜻이있어그이거우리어렸을때사진이요 부끄럽다미니그쵸요아여섯살때오학교처음가는때교복보면태국날씨어떨것같아요너무더워요맞아요이렇게이렇게더워요와근데한국에서는사계절이잖아요태국에서는삼계절삼계절여름장마겨울아근데장마때비많이오면가끔홍수가일어나요
물 엄청 차서 가끔 학교 못 갈 때도 있고. 맞아요. 아 이건 좀 부럽다. 진짜 저도 저도 이건 좀 부럽긴 좋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집 주변에 다 물 다 채우니까 배 타고 학교 간 적 있어요. 진짜? 그 집 주변에 물고기가 생겨요. 오 진짜 집 안에 자연에 오는 물고기들 진짜 커요 이렇게. 이만해? 이만해도 있어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은 사람 있을 거예요. 이제는 낙동자 물고기. 어? 근데 우리 겨울은 한국이랑 좀 달라요. 우리 겨울은 한 20도 정도. 겨울이 20도. 20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엄청 추웠어. 오빠 처음 왔을 때 겨울이었어? 맞아요. 나도 겨울이었어. 날씨가 추우니까 얼마나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 진짜 엄청 두껍게 입어요 처음 왔을 때. 맞아. 거의 패딩 두세 개 입은 것 같아요. 뭐 비니 하나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귀도리? 귀도리도 하고 장갑도 하고 다음에 부츠까지 입고 근데 딱 도착하고 나서 한 시간 뒤 다 벗어봤어요. 패딩도 처음 입어보고 패딩 처음 입어요? 패딩 처음 진짜 처음 입어봤어 한국 와서. 눈도 언니도 눈은 한국에서 처음 봤어. 첫눈 보면 뭐 해요? 첫눈 보면 기도? 먹어요. 아 먹어요? 먹어요. 아. 근데 대구에서도 동물 많잖아요. 오 대구 동물 알아? 동물 들있다. 맞아요. 코끼리. 그러면 실제로도 본 적 있어요? 어 실제로 해본 동물원 가서. 아 동물원. 근데 우리는 타봤거든요. 맞아. 타봤어.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목 쪽에다가. 고기도 타고 같이 샤워도 하고. 와. 코끼리 엄청 똑똑하고 착해. 의미가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태국 사람 엄청 오기는 너무 아끼고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끼리인데 다른 동물 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동물. 또 알아. 또 있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 오리? 오리? 귀엽게 생겼어요. 아? 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 고라파도? 수달. 수달 비슷비슷한 느낌? 무슨 무슨 뱀? 하이파이브요? 아 난 길고양이 같은 애들. 오? 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 네 알려드릴게요. 딴딴 귀엽죠? 수달입니다. 아닙니다. 귀여워. 귀엽죠? 역시. 물망울토마뱀. 공원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조깅하러 가면은 보여요. 우와. 뛰다가 갑자기 나타나. 아니 길거리에서 보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달리기 빨라요? 아 달리기는. 근데 얘는 제 생각보다 착해요. 맨날 사람 보니까. 나 집에 뭐야. 들어올 때도 많아. 진짜? 친해. 친구. 진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 딱 하이파이브 해줘요? 어 그거는 모르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근데... 물왕도마뱀 태국어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부르지? 아 똥은도통. 오 예스. 똥은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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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똥은은 은. 도통은 금. 금은이? 금은이. 그런 느낌. 실제로 보면 무서울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도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엄청 유명한 영상. 귀엽다. 나 생각보다. 배고픈가 봐. 안돼. 어? 봤어요? 혀 너무 귀여워요. 혀. 만약에 편의점에서 은금이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와 진짜 셀카장 딱 찍고 셀카요? 어 이러다 태국에서 냉장고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냉동 요리 되겠네요. 근데 태국의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처럼 이렇게 목줄하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요? 네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진짜? 나 실제로 본 적이 없다 아직. 근데 진짜 키울 사람이 있을 거 같아. 넥스트. 태국의 문화 이거 보면 뭔지 알아요? 요일마다 색깔이 있는. 오 맞아요. 맞아. 태국은 요일마다 다 색깔이 있고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자기가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 필수로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태어난 날짜도 자기 색깔 퍼스널 컬러가 되는 거예요. 혹시 몇 요일씩? 저는 화요일. 목요일. 근데 수요일에 제일 급식 맛있는 분.
그것도 뭐가 달라서요? 약간 혈액형처럼 그 별자리처럼 요일도 그런 의미가 있어. 아. 화요일 태어나면 좀 순수하고 착한 사람. 목요일에 태어나면 좀 예쁘고 똑똑한 사람. 아, 그래. 혹시 이거 아세요? 알아요. 그 코 그거. 맞아요. 코 막히면은.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기억되면 너무 힘들어. 이거 필수. 지금까지 이거 몰랐다니. 아. 이거 진짜 좋아. 직팀. 아예 뻥 돌려요 코. 우와. 아, 아직도 콧물이 여기 남아 있어요. 아, 이거 하나 사야겠다. 우와. 두 개 구매하고 아예 양쪽 코를 꽂아요. 양쪽. 네, 그냥 걸으면서. 손 냄새만 맡아요. 여기. 맞죠. 근데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최고. 이렇게 태국 문화 대해서 다 소개해줬어요. 만약에 그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저는 2013년. 제가 태어났는데. 진짜요? 제가 딱 태어났는데. 13년? 14년? 네. 저는 15년. 통갑이네요. 왜 저 태국에 한국에서 처음 오는 나이도 한 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어린 나이에 한국 왔잖아요. 되게 외로운 것도 많은 것 같아. 고민 같은 거 없나?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 약간 한국어 잘 못해서 친구 사귀는 거 좀 힘들었었어요. 저는 아기 때부터 좀 혼자서 해외 나와서 어린 나이 때부터 혼자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민희에게 는 거 좀 언어도 좀 무섭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좀 뭐 다시 적응이 되니까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제일 보고 싶었어요.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 데뷔하고? 태국 사람끼리 이렇게 그냥 모임이 있어. 모임이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누구게요? 리사. 리사 민. 여기는? 여기는 그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뱀뱀, 갓세븐. 아, 뱀뱀 들어봤어요. 그리고 텐 오빠. 긴 머리 할 때. 호이, 한 명 더 있어. 잠깐만.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 소원이라고 시어 씨 멤버였다. 네. 태국 라인. 태국 라인. 우리도 피스타케 어린 나이에 한국 와서 연습생이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끼리 옛날에는 안 바쁠 때는 뭐 자주 모이고 모여서 고민도 얘기하고 뭐 그냥 오랜만에 태국 사람끼리 태국어로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네. 재밌었어요. 맞아요. 와 이렇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괜히 꼭 보고 나서 태국 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네. 지금 당장 예약하고 싶어요. 뿌듯한다. 감사합니다. 오! 맞아. 알아요. 진짜 킹카츠 줄 알아? 아니, 아쉬워. 한번 보여줘. 보이세요? 이렇게 보기가 힘든 기회인데. 그래. 아, 진짜 못해.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제발. 나는 어디 해줄까? 알아서 아, 진짜 못치겠어. 진짜 못치겠어. 5, 6, 7 아, 진짜 못치겠어. 왜? 진짜 못치겠어. 아, 진짜 못치겠어. 아, 좋아요. I'm looking good. 왜 잘 치는지. 너무 잘 치는데요? 나갔어. 큰일 날 거 같은데. 난 사랑을 준수해요. 아, 백이진스. 오빠 백이진스 알려줘. 백이진스 하나요? 백이진스. 제가 백이진스 했어요. 아빠가 되게 좋아요, 백이진스. 우리 아빠도 백이진스. 아빠. 그러면 다음에 태국 놀러 올 때 오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 네, 네. 당연히 생각나. 진짜 다음에 시간 되면 꼭 태국 놀러 보세요. 태국에 놀러 왔으면 좋겠어. 네. 저희 꼭 기억해주세요. 영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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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못 추겠어. 진짜 못 춰. 아, 춤 못 추겠어. 머리가 어지러워. 춤 못 추겠어. 아, 춤 못 추겠어.